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. 나는 일단 29살 임신생들 원숭이띠 이 원숭이띠들을 먼저 권해드리고 말하고 싶어. 뭐냐면 이 경자년하고 삼합이라고 해서 잘 이루어졌어 띠가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운이 정말로 꽃처럼 봉봉봉봉 하고 올라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29살이면 정말 서른을 맞이하는 이 진짜 중요한 그 시기에 어디 시험 승진 시험도 괜찮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고 나는 공무원 시험 보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. 가을에 그런 시험이 있다면 근데 내가 말하는 이 10월은 음력이야. 그러니까 음력으로 10월, 11월, 12월 이때 운의 기운이 올라가니까 우리 29살 남녀 젊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가을에 결실을 한번 맺어보면 어떨까. 그래서 가을에 물론 돈도 좋겠지만 이 우리 20대 때 이 친구들은 내가 볼 때는 시험 합격, 승진 이런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 나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운이 전체적으로 기운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운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29살 임신생 원숭이띠들 화이팅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물 가을에 볼 수 있습니다. 이 나이 땐 돈이 아니라 그런 운으로 들어오는 운을 잘 받으시면 30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우리 29살 애기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물 보도록 하시고 49살 임자생 쥐띠지 이 친구들은 이분들은 있잖아 뭐가 운이 좋냐면 나는 금전만 운이라고 보진 않아요. 가을 기운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운이 좋아져. 에이 할 수도 있어. 돈이 최고지. 돈은 둘째야. 사실은 건강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굴 사람도 만나고 뭐를 하는 거지. 건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. 건강해야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돈도 따라오는 거거든. 근데 이분들은 건강 운이 좀 솟구쳐.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금전운은 어떻게 보면 묶여 있었어. 그랬는데 가을바람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 가을별을 봐봐. 황금빛이지. 그 황금빛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. 그런 기운이니까 건강과 금전운이 같이 솟구치기 때문에 뜻먹은 대로 되니 10월달, 11월, 12월달에 많이 움직여라.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휘어감아서 그 운을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58세 토끼띠 개묘새 깜짝깜짝 잘 뛰고 왔어. 작년에도 막 진짜 살얼음판 넘어왔어. 근데 올해 초반에는 사실 힘들어. 봄에는 이 58세들이 내가 하고자 하고 하는 일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묵묵히 가세요. 달리기에서 중간에 왜 그 설화처럼 잠자지 마시고 가다 조금씩 조금씩 쉬어가면서 묵묵히 달려가다 보면 10월, 11월, 12월에는 진짜 수확, 농사진 것만큼 수확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눈으로도 확실히 보일 수가 있는 게 우리 이 58세 개묘생들이에요. 눈덩어리처럼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내 눈으로 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물은 좋고 또 한면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막혀 있던 회전이 금전 회전이 막 돌아요.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마가 살짝 껴. 봄 가을로 여기는 조심할 게 가을은 확실히 결실을 얻는데 그 결실에서도 사람들이 약간 좀 마가 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조금 조심하면서 가면은 확실하게 가을에 수확을 얻어. 결실을 얻어서 빨간 사과를 먹을 수 있고 결과물은 점점 부풀러서 확실하게 10월, 11월, 12월 음력입니다. 그때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토끼띠를 가지고 있는 우리 58세 개묘생님들 봄에는 좀 힘들어요.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고 가을에는 확실히 그 어느 누구보다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으니 화이팅 하시고 박수도 보내드리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과물 꼭 기다려보시고
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주세요. 내가 이 58세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확실하게 금전을 좀 만들어야 돼.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릴 테니 우리 서로 화이팅 합시다. 동호 씨는 합격하려면 어디 와야 된다고? 우리 집! 애디가 아니에요? 응. 애디 아니야. 난 정말로 에드윈보다 난 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수능 시험 다 붙었어. 100%. 왜냐면 올해가 수능 합격률이 제일 낮았거든. 진짜? 올해가 최악이었어. 어머 나 몰랐어. 합격률이 최악이었어. 나는 최고로 좋았어. 백발백.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많이 안 해. 딱 7명. 7명만 난 받아. 너무 많아도 그 사람들 애들 나는 그리고 정월 달부터 받아. 될 수 있으면 정월로부터 해. 그래서 몇 달을 걸쳐서 내가 진짜 달달이 부적을 써주다시피 하거든. 나는 애기들을. 그래서 그 애들을 내가 얼마나 빌어대는지 몰라.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. 애들 그 시험 합격하는 거. 근데 연말에 가서는 제일 좋아. 덕분에. 아까도 말했잖아. 자기 딸 그 하니까 나한테 또 요번에 바로 굿도 하고. 그런 거야. 그런 게 좋아.